바다의 심장. 어? 왜요? 있잖아. 바다의 심장이 왜 상자에 들어있었을까? 우리가 정복했다는 게 아닐까? 맞지. 이걸로 뭐 하라고? 이거 실은 보석 아니야? 갖다 말면 아니거든. 난 사실 알고 있지. 짜잔. 이 책 안에 비밀이 들어있다 이 말씀. 왜 혼자만 알아? 아, 저 읽어 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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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좀 떨어져 봐. 읽어 줘. 아, 떨어져.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근데 이거 저번에 제가 읽지 않았냐? 바다의 심장은 공기를 물로 바꿔줍니다 라고 써져 있잖아. 그리고 사용법이 있는데 왼손에 들면 사용이 가능하대. 왼손? 어, 왼손 한번 들어봐. 왼손 사용돼? 지금 물이잖아. 아, 물에. 아. 그렇지. 그럼 일단 여길 빠져나가야겠네. 어, 빠져나가보자. 새로운 몸 레스코. 근데 길 기억나요? 나 몰라. 모르는데 가면 어떡해. 여기 아니고. 여기 어디가 이놈들아. 길 찾아간다 이놈아. 여기가 길이야 이놈아. 어떻게 알아? 어, 여기 내가 길이다. 진짜 길이야? 어, 진짜 길이야. 여자님이 길을 찾았다고? 내가 찾았어 사실. 아, 그래? 뭔 소리야. 거짓말 찍냐. 어, 내가 제나님한테 텔레파시로 알려준 거야. 아, 그럼 그렇지. 제나님 저 바보가 길을 찾은 리가 있냐? 나 파워팔리. 어? 잠깐만. 그나저나 말이야. 우리가 지금까지 물 밖에서 숨을 한 번도 쉴 수 없었단 말이야. 맞아. 근데 이제 와서 갑자기 또 숨을 쉬게 해주겠다고? 이게 믿을만한 그건가 이게? 믿을만한 정보인지 묻는다면은 운영자한테 가서 따지세요. 아! 맞아요. 운영자한테 대답을 할 수 있었으면 벌써 쌍욕이라는 욕은 다 했지. 아, 맞네. 그래서 피했네. 그래. 그러면은 우리 중에 한 명이 대표로 총대를 매자. 루비님. 아니, 나 말고. 축하. 루비님 당했다. 당연히 나는 아니지. 왜? 루비님이 항상 리더십이 많고 대장이기 때문에 루비님을 축하합니다. 그렇지. 맞아. 리더십이 많고 내가 대장이면은 가장 위험한 타이밍에 내가 없으면은 여러분을 통제할 사람이 없어지잖아. 그러면 내가 그때는 내가 통제하겠습니다. 야, 그러면은 내가 리더십이 없는 거잖아. 씨. 에이, 그런 거 모르겠고 그럼 다 같이 공평하게 올라가자. 오. 오케이. 나 간다. 진짜 간다. 아. 하나, 둘, 셋. 아이, 왜 이래? 아, 왜 이래? 다들 어? 이렇게 우리 이렇게 서로 못 믿는 사이였나? 아유, 겁쟁이들. 겁쟁이들? 재현님 올라가봐. 겁쟁이들, 나 가볼게. 근데 좀 무서워. 아, 올라가봐 빨리. 뭐야? 어? 어? 뭐야? 뭐야? 대박. 뭐냐? 안 따가. 뭐야, 물 밖으로 뚫고 올라갈 수가 있어? 오! 올라가봐. 이야! 우와! 우와, 대박. 우와, 이거 뭐냐? 이거 재밌다 이거. 그럼 우리 마음대로 그림 그리듯이 날아가도 된다는 거잖아. 이야! 요! 어야, 잠깐. 근데 이거 물로 만들어라. 우와! 이렇게 날아다닐 수 있구나. 야, 이거 뭐야? 엄청난 아이템이네 이거. 야, 야, 이것만 있으면 우리 이제 물 밖에서도 마음대로 숨 쉬면서 돌아다닐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완전 무적템인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음 지령을 또 받았잖아. 바다의 보스를 처치하여 바다의 심장을 얻었으니까 마인크래프트 최종 보스. 이거 있으면 엔더 드래곤을 오히려 더 쉽게 잡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가? 엔더 드래곤도 익사해? 어? 진짜 궁금하네. 엔더 수정 파괴할 때 개꿀 아니야 이거? 어? 어, 그러게. 좋아. 그럼 육지 찾아서 한번 가보자. 이쪽으로 가면 되나? 엔더 수정. 이제는 바다가 아니라 물속을 그냥 날아다니네. 오, 내가 가는 길이 곧 길이다. 이거 이걸 보고 말하는 게 아닐까? 개척자야, 개척자. 어? 육지다! 보여, 사실. 육지다! 보여 저기? 안개 때문에 안 보이려나? 어, 잘 안 보여. 아니야, 저기 보여. 어, 보인다. 그치. 드디어 인어가 육지로 들어간다? 이거 너무 좋은데? 우후! 대박. 간다. 육지 착륙! 어, 바다로 들어왔다. 잠깐만, 우리가 왔던 길 봐봐. 그래프인데? 와, 뭐야? 그래프인데 그냥? 대박. 그럼 다들 재원들 준비됐나? 됐다. 야, 고래들도 따라왔네. 이거 봐. 뒤에. 뭐야? 자, 그럼 지상으로 출발. 출발. 오, 야. 어? 곰이다, 곰. 야, 잠깐만, 얘네 익사당한다. 익사당하다, 조심해라. 신기하구만. 육지 동물들은 아주 신기하게 생겼어. 우리 일단 야생부터 하자. 나무가 많이 없었어. 야, 이 나무를 이렇게 자유롭게 캘 수 있을 줄이야. 아니, 꿈에도 상상도 못했다 이거. 나무 좋아. 나무야 보고 싶었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바닷속에서 야생을 한번 했잖아? 근데 지금 땅 위로 올라와서 야생을 한번 더 하는 거잖아? 맞아. 이런 시간을 버리는 더러운 짓이 또 있을까? 그러면 어떡해? 이건 미친 짓이야! 이거 그냥 우리 엔더 포탈 찾아가서 들어가자! 자, 따라 올라오세요! 내가 물기를 만들어놨다고! 여기서 이제 이쪽 방향으로 직진! 렛츠고! 이렇게 가다보면 엔더포탈 찾을 수 있겠지. 언젠가 나오겠지. 그래, 언젠가 나오겠지. 근데 여기 아래 있는 나무들 괜찮은 거 맞아? 그러게. 뭔가 보니까 얘는 뭔가 자연한테 미안한데. 약간 대호수 느낌 아니야? 물 주는 거잖아, 물 주는 거. 야, 이건 물 주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수장시키는 거잖아. 생각해보니까 바닷물이잖아, 이거. 그래, 바닷물이라고. 동굴이 어디 있을라나? 동굴이 안 보여? 원래 야생에 동굴이 이렇게 없었나? 지상에? 어? 잠깐만, 이러고 보니까 우리 지금 야생 하나를 물로 가뒀어, 물 벽으로. 그니까, 우리 대홍수 냈는데? 그니까, 괜찮은 거 맞나? 동굴 본 사람? 일단 못 봤음. 뭘 못 보네? 어? 아싸! 돌고래 땡큐! 로빈 너무 빨라! 돌고래 땡큐! 어? 야, 근데 우리 점점 심해로 들어가고 있다. 엄청 속보! 동굴 발견! 동굴 발견! 여기다 여기다! 맞아? 동굴 발견! 맞아? 어! 요! 오! 돌고래 때문에 내 속도가 주체가 안 되는데? 맞아! 미님 너무 빨라! 어우야, 너무 어두운 거 아니야 이거? 어? 밝다! 어? 뭐야? 어? 뭐지? 엔더포탈 왜 여기 있어? 상자! 어, 상자도 있어! 이 상자는 뭐지요? 책과 기패. 또 이상한 거 써놨을 것 같은데? 공지사항! 엔더포탈을 찾는데 한 세월이 걸릴 것 같아서 설치함. 키읔. 키읔이 묘하게. 키읔이 묘하게 기분이 나쁜데 저거? 진짜 언젠간 패고 만다. 뭘. 그래도 틀린 말은 아니라서 짜증은 좀 덜 나. 맞아. 엔더포탈 찾는데 한 세월 걸렸을 것 같아. 자, 그럼! 들어가자고. 출발! 출발! 어? 왔다. 을? 오야, 엔더월드에서도 되네, 이게? 어, 물 생긴다, 물 생긴다! 오, 움직여봐! 와우! 자, 우리 뭐, 이너클럽부터 오늘 뭐 끝나는 날인가 본데? 네! 신명나게 복수를 해보자고? 우리 지금까지 엔더 드래곤 잡을 때 얼마나 고생했어? 맞아. 그래. 자, 일단 가장 먼저, 저기 수정구슬부터 파괴하자. 오케이! 간다! 끝까지 조심하고. 에이, 설마. 오, 야, 폭발 안 나온다. 데미지 안 들어온다. 아, 예. 우와, 계속 가자. 그리고, 어, 다 터뜨린 것 같은데? 아, 여기 돌아오는 길 끝났어. 야, 대박이다. 엔더 드래곤 이렇게 빨리 잡을 수가 있어, 우리? 어, 근데 마침 엔더 드래곤 내려오네. 이거 할까 진짜로? 한번 시켜볼까? 뭔가 궁금해. 잘 가라 엔더 드래곤. 익사다. 잘 가라 엔더 드래곤. 못다 이 자식. 물 공격. 어, 어, 근데 뭐가 자꾸 터진다? 엔더 드래곤이 물에 닿으면 터져 자꾸. 어? 진짜? 어, 뭐가 터져. 데미지는 별로 안 달리는데. 아, 물에 들어오면 데미지를 받긴 받는구나. 엔더 드래곤 어디 갔니? 어디로 날아갔니? 안 보여. 그러니까 일단은 이 주변을 다 물로 가득 채우자. 오케이. 다 물바다로 만들어주지. 와, 바다야 바다야 이제. 엔더 드래곤이 안 보여요. 우리는 여기 근처에서나. 맞죠. 설마 막 땅속에 끼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 빨개 소리 나. 오, 엄청 가까이서 들리는데? 너 어디 있냐 엔더 드래곤아? 야. 엔더 드래곤 땅 밑에 있어. 땅 밑에 쟤 진짜 땅 밑에 갇혀있어 지금. 그러니까 여기 밑에 여기 있어. 여기. 아니 왜 저기 들어가 있는 거야? 이게 뭐냐? 여기 있냐? 쟤 어떻게 잡지? 어, 어떻게 땅속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지? 엔더 드래곤 잡다가 빤스런 치는 경우는 처음 보네 엔더 드래곤이. 그러니까 어쩌지? 우리가 땅을 파서 물을 넣을까?
근데 쟤 지금 땅속을 자유롭게 움직이고 다니는 거 아니야? 맞아. 진짜? 쟤 두더지야 지금. 드래곤 아니야. 파볼까? 일단 파볼게. 그러니까 어느 세월에 다 파고 있니 이거를. 불착기 필요해요. 진짜. 야 운영자 나와봐. 운영자 이게 맞아? 저기요 링. 아니야 이거 봐. 링토님 이거 맞아요. 의도한 방향이냐고요. 죽었는데? 쟤님 죽었다고? 야 엔더 드래곤 쟤님 죽여. 쟤 반격한다. 오 쟤 나왔는데? 야 엔더 드래곤 나왔다. 일로 와 덤벼. 어? 야 나 바닥으로 떨어진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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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로빈이 왜 또 웃어? 어? 물이 끝인지 몰랐어. 바보야? 아니야 구문이 안 돼. 야, 바닥이랑 엔더 드래곤이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영역까지 내려갔다니까 지금? 아 쟤 양아치야. 너무 야무생인데? 아니 오히려 더 힘들어. 진짜 물속에 갇혀서 그대로 죽을 줄 알았다. 물을 피해서 저기까지 있다는 게 더 놀라워. 그니까 어떻게 세계 밖에까지 나가냐? 야 우리 지금 살아남은 사람 루야밖에 없지. 야 엔더드래곤 일로와봐. 그래 야 그냥 싸워 싸워. 야 한 대만 맞아봐라. 한 대만 때리고 죽자. 어차피 너 못 이겨. 어떻게 잡을 거야 루야. 너가 죽던지 잡던지 둘 중 하나네야 이 컨텐츠가 끝난다. 이야! 이야! 일로와봐라! 뭐야? 뭐야? 너 튕겨나가졌는데? 그렇다! 엔더월드를 바다로 바꿔서도 엔더드래곤을 잡을 수 없었다고 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는 이렇게 이너크래프트의 엔딩을 찍게 되었는데요. 너는 근데 바지에 똥 지렸니? 저도 마찬가지야 돼지가. 우리 졌다고 꼬리에 똥 지린 사람으로 만들었네. 아니 이거 나 솔직히 이거 오늘 우리 엔딩 진짜 쉽게 볼 줄 알았어. 10분 만에? 한 5분 만에 볼 줄 알았거든? 나도. 근데 왜 이게 이렇게 됐지? 아 몰라요. 만약에 엔더 드래곤이 물을 싫어하는 줄 알았다면은 엔더 드래곤을 물의 벽으로 감싸서 잡았지 않았을까? 그니까. 와 이렇게 엔더 드래곤이 놓치네. 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이렇게 이너크래프트의 마지막 화 엔더 드래곤을 이기지 못하고 끝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길 수 있었을까요? 재밌게 보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컨텐츠도 기대해주세요. 안녕. 이것도 보실래요?